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MJ 토크톡 MC 강예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체를 만나볼 텐데요. 바로 도서관 자치위원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문대학 미술사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조은서라고 합니다. 도서관 자치위원회에서는 작년 9월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도서관에도 관련 단체가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이런 단체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도서관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람실 같은 시설을 이제 관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도서관에 출입하시면 보실 수 있는 게이트에 앉아서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에 출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응대를 받고 이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지나다니면서 자주 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학우분들인지 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최소 1년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임기 제한 없이 쭉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 뭐 휴학 같은 그런 학적 변동이 있으면 이제 단체를 나가신 다음에 재가입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럼 1년은 무조건 쭉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학우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신입국원 선발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보통 이제 매 학기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제 개강 3주에서 2주 전에 미리 그렇게 공고가 올라오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지원 자격이나 우대사항이 있으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활동기간 최소 1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4학년 2학기이신 막학기 분들은 다소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1학년 1학기이신 신입생 분들도 아직은 지원이 조금 어려우시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정기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제 매주 되시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일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도서관에 방문해주시는 방문객들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봉사정신까지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정기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으로 진행되나요? 이제 보통 근무를 할 때 근무지에서 부족한 물건이나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들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안건도 많이 올라오고 순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건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러면 도서관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도자기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이 저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매달 지급되는 근로장학금 또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따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 근로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활동이 끝나면 활동 증명서 또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공강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내 활동과 병행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그 수요일 오후 6시 정기회의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다른 교내의 여러 활동들과 충분히 병행 가능하십니다. 교내에 굉장히 많은 단체가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지원하신 계기가 있나요? 우선 매달 지급되는 근로장학금이 가장 큰 선택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대외활동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너무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됐는데 이 활동은 저희 공강시간이나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큰 이점으로 다가와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이때까지 보통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응대나 안내를 하는 그런 서비스직 알바를 보통 했는데 이 서비스직 알바 때 얻은 경험을 이 활동의 장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알바들이랑 도서관 자치위원회랑 비슷한 점이 있나요? 네, 우선 도서관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도서관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 마주하는 도서관의 얼굴이 저희다 보니까 이제 질문사항이나 그런 안내사항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서비스직 알바랑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뭔가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일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다들 되게 조용하고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우선 저희 정말 정말 너무 서로 친하고 또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화목합니다. 이제 도서관 이 단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침묵을 주도하고 또 이제 기획하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얼마 전에 들어오신 신입 부원분들도 금방 적응해서 다들 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자치위원회 안에서 회식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이제 정기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보통 회식을 진행하는 편이고 이와 별개로 이제 비정기적인 회식도 이제 간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도서관 위원회라고 해서 좀 딱딱하게만 생각했는데 친목 활동도 많이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이 에피소드는 이제 제 이야기는 아니고 함께 활동하는 다른 위원회 분의 그런 사연인데요. 저희가 작년 기말고사 기간 때 도서관에서 있었던 사연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학우님께서 사연의 이제 쪽지로 이제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소란 같은 거를 항상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사연을 이제 적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연을 받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노력이 누군가는 분명 알아주고 있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쵸.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제 도서관 자치위원회 분들 덕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도서관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뭔가 가장 보람찼다기보다는 이제 매 순간순간 되게 보람차고 네. 감사한 게 이제 퇴실하거나 아니면 입실 해주시는 하부님들께서 작게라도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주시는 게 너무 보람차고 뿌듯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하부님들도 이제 도서관 이용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하면서 학업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시간대 도서관에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하면서 이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이제 도서관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뭔가 문제 상황이나 그런 어떤 소란이나 그런 민원 상태가 있어도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았고 아, 누군가 해결해주겠지 하고 그냥 그 상황을 피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에서 생기는 문제나 민원 상황을 제가 직접 가서 먼저 해결하고 그렇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서 혹시 불편한 점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법이 정말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할 학우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선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은 저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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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우님들께 경고나 그런 제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기분 나빠하시거나 조금 이제 거친 언행을 보여주시면 저희 자치위원들이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이용하는 쾌적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같이 너무너무 화목한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매 학기 시작 전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많은 관심과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평소에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그 출입 게이트에 와서 말씀 걸어주시면 저희가 정말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도서관 자치위원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서관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소개해주신 조은서 인터뷰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MJ 토크톡 3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